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행동을 하며 살죠. 뭐 지바에 그날은 유달리 종일 집에 있었다. 그래도 또 집에서 움직이고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뭐 어느 모로든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이 먼저 있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뭐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뚜렷하게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죠. 뭐 그리고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뭐 운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보면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다 또는 깜빡이를 킨다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의식하고 아우 정신 차리고 깜빡이를 켜야지 뭐 이렇게는 하지 않지요. 그저 늘 습관이 됐으니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람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눈을 뜨고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도요, 꿈에 대한 이론과 해석이 뭐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만,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사람이 평소에 경험했던 것,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또는 심리적인 상태, 뭐 그 사람의 삶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 그런 게 이제 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꿈을 꿔도 사람에 따라서 꿈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똑같이 뭐 흔히 우리가 뭐 돼지 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돼지라는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살아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를 먹고 진짜 죽을 정도로 막 체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돼지라는 동물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건 좋은 꿈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있었던 안 좋은 게 이제 꿈으로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뭐 하면은 아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름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둥그런 보름달 휘영청 달이 떴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뭐 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뭐 이러지요. 근데 서양에서는요, 둥그런 달, 보름달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서양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달이 둥그레질 때 뭐 서양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뭐 늑대 인간이 보통 때는 멀쩡하게 인간으로 있다가 달이 둥그렇게 만월이 되면 막 늑대로 변한다든지 또 보름달이 달이 둥그레질 때 그때 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뭐 있다든지.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달이 동그랗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어쨌든요, 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동하고 경험하고 겪은 이런 게또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은 잘 때도 살아있을 때, 낮에 이제 자기가 행동했던 그런 게 자는 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 또는 밤에 잠잘 때까지도 심지어는 늘 행동을 한다. 행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시대요. 상을 가지고 계시대요. 지금 여기 12절에서는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게 분명히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상을 가지고 있다. 뭐 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10절부터 그 13절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 이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벌이나 재앙이나 이건 아니에요. 우선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생각을 하면, 또이 얘기를 하자면, 그는 정확히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든 걸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22장, 제일 마지막 장인데,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록들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온갖 보석으로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묘사됐는데, 그런 많은 경우에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천국의 정확한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린다. 또 거기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 또 거기서는 슬픔, 눈물, 또 사망 이런 게 없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경에 나와요. 근데 더 자세한 이런저런 거 알고 싶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간증은 어느 정도 유보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체험이고 또그 사람의 표현이지 천국이 진짜 그러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그때 기억하면 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아파트를 천국에 짓고 있대요. 자기가 그걸 봤다고. 그러고서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이지요. 그 사람이 뭐 평소에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했나, 아니면 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체험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종교적인 사기꾼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종교적인 사기꾼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석할 줄을 몰라서 그저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 다다. 이러는, 말하자면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그중 몇 가지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확실하고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무서운 재앙이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지금 끝머리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있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거짓말하고 뭐 이런저런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이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이 똑같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지 않을까? 그거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같은 목사들, 성경 연구자들도 거기까지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천국에 간 꿈을 꾸었다 그러죠. 너무너무 좋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들 머리에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하나씩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자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아니고 개털모자가 씌워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서러워서 막 통곡을 하다가 깼대요. 예, 뭐 그런 얘기 진짜 어떤 목사님이 체험한 건지 아니면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구성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 상급이 다른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천국에 가면 들어갈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급은 다르다. 근데 그게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는 그 상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왜 차이가 나느냐, 그가 행한 대로, 오늘 여기 12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근데 행한다는 것은 어디서 행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죠? 천국에 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 행한 대로 그건 아니고요.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못난 게 있고 허물이 있고 말하자면 이게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런 상태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천국 그거를 제대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을 왜 가르치느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왜 주신 거냐, 그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또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사람이 못되게 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 뭐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지 이렇게 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살아 있는 동안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그냥 남보다 앞서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이 결정된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신 것이 바로 66권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미 행복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는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신체 구조, 심리적인 상황 또는 영적인 구조, 이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든 분, 제작자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도 당연하게 만드신 그분이 제일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은 무슨 심술 궂고 또는 이런저런 심통을 부리는 그런 잡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 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큰 상급을 받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 똑같은 얘기를 세 번 써놓은 거죠. 우리나라 한글로 말하면, 자음으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뭐 해서 자자카타 파하, 제일 앞이 기역이죠. 가, 기역. 제일 마지막이 히읗이죠. 헬라어로 말하면 이런 헬라어 이 쭉 그 알파벳이 제일 처음이 알파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 맨 마지막이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오메가, 이거는 제일 처음과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세 번 반복되는 거죠. 세상을 주님께서 처음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닫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시험도 출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채점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분이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시험 문제도 내시고 그걸 채점도 하시고 마지막 상급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러는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더 좀 더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걸으시고, 또 음력 설이 바로 지난 주간에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해 한 해 내내도 이 말씀을 붙잡고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2천 통독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꽤 여러분이 벌써 일독하셨더라고요. 저는 뉴질랜드 가기 전에 일독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근데 저는 2월달 안으로 일독은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이번 주 중에는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세 번 정도를 읽으려고 합니다. 또 성경 통독도 부지런히 하시고, 통독할 때 중요한 거는 너무 급하게 읽어 치우면 그러면 은혜가 좀 덜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읽자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읽으면서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성령으로 안수하옵소서. 필요하고 또 삶에 있어야 될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오랜 기도 더 두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응답하옵소서. 몸에 약한 거나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대상자들 병원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안수하사 치료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이고 외국에 살고 있고 또는 여기저기 타지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성경 2000통독이 되게 하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70일에 서울중앙지방의 정기지방회가 주님의 각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의 모든 과정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훈련받게 하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가 변화되어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아래 신의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주시옵소서.